스님, 저도 풍수지리를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요? 모름지기 귀한 땅이란 산이 돌아 물을 안고 바람을 나누면 양지를 향하는 땅을 말하지요. 예, 뭐 잘 아시네. 하나 이곳은 빼어난 듯 보이지만 겁살을 띠고 있고 산세가 험한 것이, 아무튼 이곳엔 당당함이 없습니다. 풍수를 어디서 배우셨는지 뭐 제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겠지요. 아, 나 자존심 상 진짜. 박 씨는 스님이 알려준 명당을 마다하고 다른 땅에 부친을 장사 지냈다. 엄마, 우리도 팔자 한번 고쳐볼까? 뭣이야? 뭔 팔자를 굴친디야? 몇 자리만 잘 쓰면 자손도 정승판서를 만들 수 있대. 야, 그것은 양반들의 얘기인 거고, 우리같이 천한 것들은 팔자 못 고친다야. 뭐 다시 태어나면 뭐 그런 모르지. 그럼 다시 태어나지 뭐. 그래? 들어와. 그럼 들어와. 다시 들어와. 아, 정말 뭐래. 아니, 너는 어째 대가리를 따냐? 꼬리를 따야지. 타고난 팔자를 바꿔보겠다는 복자. 무슨 궁리를 하는 걸까? 복자 모녀가 찾은 곳은 집 근처 야산. 복자는 묻혀있던 아버지의 유골을 파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겨? 어? 어? 해야 되는 거야. 팔자가 바뀌려면. 잠시 후 복자는 며칠 전 스님이 상전에게 소개했던 맷자리를 찾았다. 상전 곽 씨가 다른 곳에 묘를 써 그 땅은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요? 아, 근데 복자야, 이렇게 한다고 팔자가 바뀌겠냐?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야. 어? 명당에 살면 팔자가 바뀐다잖아. 아버지 팔자가 바뀌면, 아버지가 바뀌면 나도 다시 태어나는 거지. 이게 말이 되긴 하네. 그러니까. 복자는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스님이 명당이라고 일러준 땅에 아버지의 유골을 이장했다. 아버지, 이제 이 좋은 땅에서 호강하시고 이 불쌍한 딸년하고 엄마 집 잘되게 도와줘. 응?